응? 보통 힘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 가자라이프께서 전분가루? 저 돼지감자? 돼지감자 전분가루. 아, 돼지감자 전분가루를 한 박스 보내줘가지고 그걸로 지금 손칼국수를 밀어서 먹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미는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허당이지, 허당. 아니에요, 선생님. 잘 돼요. 허당 할 줄도 모르는데 저렇게 지금 배우려고, 허당, 허당. 아니에요. 허당이란 뜻이야. 아이고. 잘 되는데? 뭘 되긴 뭐, 아유. 그게 왜 전분가루가 그래? 원래 쫄깃하다네. 돼지감자, 야. 줄까? 아니, 잠깐. 엄지손으로,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누르고, 아니, 엄지손으로 안 해도 돼요. 전 힘이 없으니까 두 손으로 하고, 이걸로 돌리고. 힘이 없는데, 뭐, 시집은 어디 갔어? 아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노동이야, 노동. 중노동. 그러니까 원래 이래 책상다리를 하고, 네, 책상다리 하고 어깨에선 이리 밀어야 돼, 원래. 자, 내가 이제 할게. 한번 더 해보게 봐. 많이 했잖아. 어우. 바쁜 터치. 와. 그게 많이 부드러워졌어. 말랑해졌지, 이제. 조금 부드러워졌지? 역시. 옛날에 이러면, 야야, 저, 누가 오나 봐라, 이래 오면 저거를 한 번 더 밀어. 이런 더 커져. 그래가지고, 이제, 양을 늘리는 거지. 양을 늘리는 거지. 한 번 더 밀면 1인분 나오잖아. 그럼. 그러니까 옛날엔 전부 풀떼기만 났지, 그다, 그지? 네. 뭐, 호박이 파리, 뭐. 호박, 감자, 이런 거 썰어놓고. 풀떼기만 잔뜩 나와가지고. 선생님. 글 써도 돼요? 써. 뭘? 아, 집에서. 뜨거웠다고? 그래도 야, 열심히 썼어. 부모님한테 감사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한 장 더 써야지. 그건 누가 하는 거한테 배웠어? 신랑? 시어머니하고
친정 엄마한테 배웠지. 그거 저기 같이 한 거예요? 어? 네. 감자가루 거기 돼지 감자랑. 지금 파다가 지금 오, 부드럽다 되게 반죽이. 파다가 지금 다시 왔어요. 왜요? 언니가 안 왔어요. 네, 와. 지금 반죽이 엄청 고와요. 네. 저기 가자라이프님 이게 뭐지? 국수를 뭐라 그러죠? 가시기? 가시기? 가시기 드시러 오세요. 지금 반죽하고 있으니까. 네, 가시기 한번 드시러 오세요. 아이고 이선 언니 어떡해요. 닭을 짐승들이 다 잡아가 버렸으니. 그래서 여기는 못 잡아가게 지금 강아지들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아, 루베트님 5만 구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라이프님은 오늘은 일 안 하시나요? 가수기, 응, 가수기. 가수기 드시러 오세요. 반죽이 지금 너무 웃겨 잘 되어 있네. 가수기는 또 어디 온다는 말이야? 강원도 얘기지. 강원도 얘기? 응. 강원도 가시기라는 가수기. 강원도 얘기입니다. 강원도 가시기라는 가시기, 요는 가시기라 그래. 가시기, 수기가 아니고. 정선은 수기, 정선은 수기라. 정선에서 그랬던가? 가시기라. 누른 곡수래, 누른 곡수. 늘려서 먹는다. 그 늘려서 먹는다는 뜻을 느린 국이라 하죠. 와, 그 느린 국수요? 어. 늘리고 늘려서 해서 느린 국수인가 봐요. 느린 국. 느린 국. 느린 국이요? 느린 국. 느린 국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지금 이양님께서 국수를 밀고 믿습니다. 가수기 맛에 네, 전복가루를 넣을 점이 가수기라고 하네요. 네, 칼국수 가수기. 아, 주말에 제일 바쁘시죠. 아, 가자라이프님은 주말이 제일 바쁘시다고 합니다. 너무 눕지 않나? 야, 너무 네, 지금 진 것 같아. 질 않나? 질어. 밀가루 좀 질러서 해야 되나? 돼야 돼. 돼야 되는데 지금 질어서. 밀가루 이걸 대고 넣어 이거. 아이고 붙어버리네. 아, 안 돼. 아이고 그거 여기. 아, 이 가루를 더 나 많이 넣어. 가자라이프님 이거 그 돼지 감자 가루 섞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 밀가루에다 하면 안 그랬는데 이 밀가루에다 하니까 이러네. 얼마나 맛있을까요 저게. 아. 예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거. 아, 6월달에 서산 8번 감자 축제 있다고요, 장희선님? 글 많이 넣어. 서산 미안. 감자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아, 감자 축제도 있군요. 네. 예수 할아버님 반갑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네, 많이 지금 일 하고 계시겠네요. 복수 드시러 오세요. 여기 오신 분들 지금 국수 많이 드시러 오세요. 점점 많아지네 양이? 많아지고 있어. 네? 점점 양이 많아지고 있어. 이거 뭐지? 마늘면 좀 해서 숙성시켰다가 드셔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밀고 먹고 반죽한 거 수상님 드리면 네. 예수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일선 언니도 감사드리고요. 가자라이프님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5만 됐다고? 예. 네. 아이고 이제나 저제나 엄청 힘드네요. 3만에서 5만 올라가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김강호님 반갑습니다. 수영님 아 펴주시고 어디 볼일 보시러 가셨나 보다. 예 얼른 볼일 보시고 오세요.
지금 장덕전이라고 장희선이라고 두 분 다 안동 장씨네요. 서열을 좀 따져보셔야 되겠네. 생활이 어떻게 되시는지. 누가 어느 분이 언니인지. 요즘은 그 문경 언니. 지내 거 있고. 꺼져? 응. 아이고야. 컸어. 많이 커졌다. 40kg? 장덕이. 아니 아니. 지금 열심히 지금 밀고 계신데 힘들면 제가 좀 해볼까요? 아니 빨리 해서 이제 밥 먹어야지. 네? 이제 좀 단단해졌나? 격전이는 31일의 소원이시라고 하는데 공부한대요. 육수도 한번 내주시지. 사과님, 멸당님 자,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오구나. 멸당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장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주님. 축하드립니다. 슈퍼챗을 보내놓고 해야 돼, 매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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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를 보내주고 해야지 뭐 말만 하면 어떡해. 팽팽이 안 돼요. 안돼. 저기 빵꾸난 금고라 그랬지 뭐니. 하여튼 아무튼 그 진심으로 우리 이런 열정을 아주 박수 보내. 아니 누구를 하나? 500만. 왜 그럴까? 그걸 너무 많이 넣었는데. 아니 500만. 뭐를? 저기 전문가를? 굵은 굵은 대로 스승님 따라 한만 굵은 굵은 대로 해. 야, 점점 돼. 근데 안 주나? 안 들어? 약간 되는데. 그 발을 쭉 펴봐. 육수도 4개 좀 받으세요. 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워낙 아주 날씨가 좋아요. 아이고 잘 민다요. 우리 누비아트님도 왔고 JS 형님도 왔고 자 장덕장님도 왔고 모두들 가자라이프도 왔고 장일선님 반갑고요. 아 이거 저거 호박 넣고 끓이면 되겠다. 그래 되고 뭐. 자 오늘은 육수를 내가 얹혀놓을게요. 아 오늘은 그 우리 덕자님 감사하고 오늘은 이 유튜브 시작한 지가 2년이 다 됐는데 7월달이 2년이 7월 아니 8월 아니요 10월이요 10월 아 나는 7월이고 네 저는 10월 아니 나는 8월 17일이고 10월 그럼 1년하고 1년하고 몇 달 됐네 그지? 20개월 됐어요 20개월? 20개월? 야, 그 왜 대구 붙나야? 아, 1년하고 20개월. 아, 총 20개월 됐네? 총 20개월, 네. 총 20개월이 됐는데, 야, 그러면 안 되겠다. 꼬라지는 안 되겠네. 왜? 왜 찢어졌어?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나? 그러니까 전복가루 너무 많이 넣었나 봐. 되게 맛있을 거야. 전복가루 때문에 뭐 그러려고 그럼 굵게 굵게 썰어서 해먹지 뭐. 그런데 지금 드디어 5만 구독자가 달성이 됐답니다. 야 참 고생 많았네. 5만 구독자 되는 동안 전국을 누리꾼처럼 헤미다가 지금 오늘은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와서 그 가자라이프가 보내준 전분가루를 가지고
손갈국수를 밀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오만 기념 라이브를 시작을 했습니다요. 그러니까 한번은 우리 시청자님들 같이 국수 많은 거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먹도록 합시다요. 아이고. 자, JS 큰형님도 오셨고, 예. 오늘 또 우리 초당 서원에 공부하는 날이에요. 공부하는 날. 공부하는 날이라서. 야, 그게 왜 그렇게 안 늘어날까? 뭐 때문에 그럴까? 전분가루가 왜 때문이지요? 반반 넣었지. 반반했어요? 어. 김강호님도 오셨고 추억이란 분 장 저 이걸 들고 해 담도님은. 이걸 들고 댕김이 하라고. 자, 지금 육수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합이 안 맞아? 됐어 이제. 쓸기만 하면 돼. 밀가루를 자꾸 넣어. 그렇죠? 한 번만 밀고는 쓰러지. 네, 지금 다스기가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그지? 그러니까. 밀가루 하고는 궁합이 안 맞는다고? 응. 그러면 그것만 감자 전분만 따로 해야 되네? 됐어, 이제 쓸어. 감자 잡으세요? 달려 붙진 않는데. 응. 여기 있구나. 우리 배수님, 작가님 안녕하세요. 우리 잘하셨네요. 그래가 쓰면 돼요. 응. 그것도 쓸고. 그래가 조금 놔둬. 이렇게? 이정원님 감사합니다. 쭉쭉 힘만 가지라. 예, 응원 감사드립니다. 떨어졌어요, 안에. 수줍이. 수줍이. 축하드립니다. 와, 드라이브. 쓸을 거지. 저거 쓸어 그냥. 더 늙지 마. 안 돼. 응, 더 늙지 말고 그냥 쓸어. 그냥 맛있어. 쓸어. 쓸어. 근데 쓸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쓸어. 쓰는 대로 해야 그냥. 뭐 쓰는 대로 해. 쓸어. 아, 전분가루로는 절대 안 돼. 전분가루 부치기는 되나요? 부치기는 돼. 부치기는 돼. 아, 그럼 다음에 부치기를 물이 들어가니까. 아니, 부치기는 물은 뭐 밀가루 조금에다가. 접어, 그거 접어. 밀가루 접어. 많이 해다가 그대로 접어, 그대로. 펼라 하지 말고. 어, 반 접으래 그냥. 아니, 접으려 하는데 얘가 안 따라와요. 어, 그래가 접어. 얘가 안 따라오지. 끈기가 없어, 끈기가 없네. 그 돼지 감자가 그래 아삭아삭함이 그래 퍼져. 아, 정자 바닷가 가고 있다고. 난 정자 바닷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중에 한번. 그거는 노래 가사에 나오는 정자 바닷가. 응? 울산인가? 어, 울산. 정자에 그러면 정자가 있어? 바닷가에 정자가 있어서 정자 바닷가? 맞아요, 소장님? 울산 아리랑의 노래에 그래. 나오는 것 같은데. 와, 가시면 회 아주 맛있게 하나 드시고 회 한 사람 드시고 오시면 되겠네. 정자 바닷가가 따로 있구나. 정자에 가 있는 바다가 아니라 몽돌밭. 몽돌밭. 몽돌. 아, 몽돌 해변이에요? 그러면 파도 치면은 그 몽돌 뚜루루루 굴러가는 소리가 너무나 그러니까. 크겠네요. 일단은 쓸어볼까요? 뭐지? 저거 하는 건 뭐냐? 쓰시네. 떡 쓰는 건 뭐냐?
딱딱딱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넓적칼국수. 넓적칼국수. 수제비나 뭐 그거나 똑같지 뭐. 넓적칼국수. 이야. 넓적칼국수. 저거. 리타가 다 잘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느낌이? 수제비 해야 돼. 지금. 가수기.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 풀어둬서 죽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으면, 응. 내가 이렇게 딸려야 되는데, 안 따라오잖아. 그만 좀 휘둘러. 다 잘라지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가 이래 하나씩 풀어. 됐어, 그럼 되지 뭐. 지금 여러분께서 돼지 감자 가루로 이렇게 국수도 이래 이래 되면 처음이야.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그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반죽이 잘 되는지. 응? 이거 가루를 조금만 넣어야 돼. 그래야지 잘 될 것 같아. 감자 전분 가루를 조금만 넣어야 돼. 감자 전분. 응, 그거. 감자 전분. 우리가 메밀가루 할 때 또 감자 전분을 조금만 넣으면 쫀득쫀득한데 많이 넣으면 또 안 되거든. 야, 다 해체됐네. 해체. 저기다 해야지. 됐어, 그런데. 어떻게 넣으려고 그래? 아니, 그걸 담아야지. 아니, 그런데. 그렇게 담아야지. 풀어갖고. 그냥 막 갖다 넣으면 돼. 그래야지, 풀면서. 상째로 가지고 가서 그거 뒤집어 넣으면 되지. 저 상을 어떻게 들어요? 그럼 돼. 육수가 지금 맛있게 끓어가고 있습니다. 넣고 있어요. 응. 육수가 지금 맛있게 이렇게 대충 풀어갖고. 육수가 아주 좋아요. 육수가 살살. 우야, 빛나는 거 봐. 대충 풀어갖고.